바로 퇴장 예, 시계 반갑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건데, 지방을 따로 하니까 또 거기 또 문제가 좀 있고 이래서 김 목사님하고 의논한 것이 집회는 이렇게 하고 간증은 오늘은 전주하고 진주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교회에서는 간증을 좀 양보하시고 오늘 간증하실 교회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늘 하는 말씀이지만,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기소선에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분들이 늘 듣던 말씀입니다.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게 이제 박 목사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죄를 사함 받으면 거듭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말하고 관계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 70인 공의회의 회원이란 뜻입니다.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천주교로 말하면 추기경급 같은 그런 분이죠. 예, 유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도 신분상 예수를 찾기가 좀 난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와서 의논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선한 일에 대해서 좀, 좋은 일이자라고 말이죠. 좋은 일에 대해서 좀 의논하려고 한다. 이렇게 화두를 꺼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냥, 듣자고자,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예, 그러면서,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시원하게 안 되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답입니다. 예, 니고데모는 끝내 알아들었다는 말이 없고 거기서 헤어졌는지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3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디를 가다가 그 독사의 골짜기를 지나가겠구나. 거기서 물려가지고 뭐 죽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지 않고 살았다. 물론 얼른 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볼때 쉬운 것은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지만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들은 독이 없는 뱀이다.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보니까 독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독 없는 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내가 내 몸에 들어온 뱀 독이 없어지겠어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신 분 다 가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연결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닌 사람치고는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앞절을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다 한가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그 말이죠. 이처럼 살아나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알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앞절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앞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시켜 본다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이 말이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놨다. 이렇게 모두 대부분 생각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다 내놨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서울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멋있게 생긴 그 목사님이 세운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전면 벽에다가 크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상을 그려놨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피가 흐르는 것을 그려놨어요. 그걸 지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럼 뭐
청중들이 막 엉엉 울어요. 예. 특별히 여자 신자님들은 더 슬프게 울거든요. 원래 여자들이 또 울음이 좀 많으니까. 아, 옆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고생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부흥회 가면 어디든지 첫째 날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아, 이거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아주 민망하거든요. 옆에서는 막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이러는데. 예, 그런, 경우도 보고, 또 다른 데 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벽에다 크게. 그리고 그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게 감상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만일에 나를 위해서 누가 저거 죽었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있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만일 그렇게 울고불고 할 정도가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와도 뭔가 있지,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 나오면 한 가지거든요, 도로. 예. 교회 가면 도로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맹숭맹숭 한 사람이나 거기서 울고불고 한 사람이나 뭐 결과는 별로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 다락방에도 한두 번인가 세 번, 집회할 때마다 가본 경험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난 이거 참 숙제였습니다. 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독생자가 죽었나. 물론 그렇다고 뭐 깨끗한 백지다 이 말이 아니고요. 뭐 사람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내가 뭐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요. 예. 뭐 이웃 간의 문제도 있고, 사람 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자분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사람끼리 풀면 될 일이지. 예? 그것 때문에 뭐, 인류를 대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가 죽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내내 안 갔습니다. 뭐, 그러다 만게 아니고요. 예, 한 번도 그렇다고 내가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깝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하면서 그래요. 자기가 이러저러한 그좀안 좋은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 이런 또 간증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차라리 뭐 죽을 죄를 져가지고 좀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 뭐 거듭남 이런 건 더군다나 또뭐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기도소에 오신 분들이 뭐더 잘하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회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 그냥 싸잡아서 그냥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희도록 씻어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예수를 믿으면. 예. 근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지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 하실 때는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추기경 되면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교황청의 추기경. 이 사람은 국가에서도요, 어디 출입할 때만 국빈대우를 합니다. 국빈대우. 그 정도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추기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공항에서 국빈대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위상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거든요. 유태인 사회에서. 예, 그런 사람이 왔는데 대짜고짜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저도 누가 나보고 거듭났냐 이렇게 물으면 딱히 그렇다고 대답할, 예,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예, 딱히 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 근데 이 거듭났다는 말이, 야, 소위 구원파 쪽에 오면서 많이 거론된 그런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나는 그 자신 있게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가 거듭난 자 나냐고 모르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한다는 게 그 좀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살고 죽나 죽고 하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따르고 이러면 되는 거지, 뭐 꼭 거듭났다고 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 이유 있어서 한 말이지 이유 없이 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다시 나려면 한번 죽었다가 다시 나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다시 나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났다. 예, 이런 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끼워 맞추면 나도 위로부터 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딱 그대로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보고 이 말을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받으면 아무래도 좀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예.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나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나려면 또 무슨 뭐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 듣고 내가 좀 좋은 사람 됐다 해서 건넜다 이렇게 말하기는 답이, 예, 확실치 못하잖아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없고요. 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꾸 이해한 이유가 이겁니다. 뭔가 분명치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분명치 않은 것이.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야 분명해진다 이겁니다. 내 생각은 지금. 예, 가니까 완전하게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완전하게 죽은 사람. 뭐 우리도 죽지요. 예,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하고 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 아들이라고 스스로도 말했던, 예, 네가 찬송받을 제 아들 그리스도냐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내려와 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거기서 만일 십자가에서 뚜벅뚜벅 내려온다면, 아니 거기 왔던 사람 전부 엎드려서, 예, 나를 살려주시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못 내려오니까, 야, 저 거짓말쟁이다, 아, 실없는 놈이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저런 참남한 놈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못 오겠구나, 이렇게 저주하고 간 사람도 아니겠어요? 또 사랑하는 그 제자들,
죽는 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하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거기 없었다고 볼수 없어요. 그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럴 때 뭔가 징조가 나타나야, 우리가 다 같이 사는데, 기대를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완전 실망하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잖아요.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도로 그리 가버렸습니다. 예, 다른 종교 같으면 3년 동안 배웠으면 말입니다.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을 거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한테서 좋은 말을 고르라 그러면요, 몇 말씀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로 이적입니다, 주로. 예, 주로 이적입니다. 예. 그리고, 뭐, 구체적인 건 물어보면, 나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자님이나 서가모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선생 아닙니까? 선생.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해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길이 어딘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 아무리 해봐야, 예, 공허하단 말입니다. 예. 히라빈들은 무엇이든지 제목이 생기면 그걸 객관화시켜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과학이 발전했다고 할수 있어요. 객관화시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객관화시킬 수 없고요. 예, 믿음으로 받아들이든가 안 받아들이든가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믿든가 말든가 그것밖에 길이 없단 말입니다. 잘 믿어지면 좋죠. 그냥 안 믿어지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못 믿을 일이 많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포도주는 참 좋고 잔칫집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좋지만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걸 믿으라고 그러면 이거 어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않냐. 뭐, 이렇게 돼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신학교 다니던 친구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예. 좀 알려달라. 알려주면 나도 좀 믿고 싶어 이런 거다. 이 친구 대답은 밤새도록 이거예요. 믿어. 믿으면 또 알게 돼. 이거의 대답이었어요. 사람아, 내가 지금 뭐 문제를 만들려고 한 말이 아니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거 안 믿어지니까 하는 말 아닌가. 예? 그러니 좀 공부도 하고 하니까 좀 알려주게. 그럼 밤새도 대답이 또그 대답이요. 믿어. 그러면 알게 돼. 예. 무조건 외워. 그러면 알게 돼.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학 공식 이런 건 무조건 외워. 외우고 난 다음에 알게 돼.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수학을 못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조건 외우라 하더라고. 최근에 무조건 외우면 다음에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식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해방 후 초창기니까 선생이 변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정식으로 뭐 사범학교 나온다 이런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이 선생이 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그저 중학교 정도만 수업을 했다면
사람들이 국민학 선생을 했습니다. 예. 국민학 중학교 정도 교육을 안 받았다 해도 뭐 좀 아는 사람들이 그 지방의 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런 시대에 내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난 그걸 모르면 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르고 외워지질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는 거 막 지루해 못 외우고 있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2학년에 있다가 3학년으로 올반을 해버리니까 얘는 더군다나 더 억제, 예, 엉망이 됐죠. 그래서 2학년 때 우등생이 3학년 가가지고 꼴찌가 되고 말았어요. 적어도 나이가 3살 이상이에요. 적어도. 5살, 6살 먹은 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등이 꼴등 돼 버렸다니까요. 예. 그러니 원래도 소질이 없었는데다가 예, 공부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교과서도 없었어요. 예, 졸업할 때까지 역사 교과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예,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꼴찌가 돼버리고 그때 당시 우등생들은 사범학교를 갔어요. 예, 더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는 사범학교를 못 가고 말았죠. 아버지는 대원군 시절 어른이기 때문에 그 일제 교육을 싫어해요. 예, 그리고 어찌하든지 한문을 배우라고만 자꾸 어려서부터 그래야죠.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우게 됐거든요. 예. 근데 6.25가 나가지고 예,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아버지 속으로는 잘 됐다 싶었던 생각이야. 기다려봐라, 기다려. 전쟁이 끝나야지. 이래갖고 미루고 미뤘던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저는 교육으로 보면은 그할수 있는 공부를 못한 셈이에요. 예, 머리는 그래도 공부하는 건 되는데 다른 건 못해도 예, 못한 셈이 된 거죠. 성경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긴.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간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 자유주의 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교리 이런 건뭐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설교만 들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길이 막힌 거였습니다. 예. 저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애매모호했어요. 애매모호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재밌게 가르쳐 잘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만은 참 옳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오침한 일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또 아니었습니다. 야, 차원이 다르네. 예, 비슷한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네. 처음부터 이렇게 딱 느꼈어요. 예, 어떻게 아브라함도 아닌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말을 하는지 예, 처음 들은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걸 주제로 한 책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볼수 있는가? 여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고 두 번째로 또 보게 됐어요. 내가 책을 두번본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권도 옳게 본 책이 없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어 봤는데 그때 아 이게 뭐 공부 의화가 아니고 이게 사람이 달라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연금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이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때 내가 내 인생에 큰 전환이 온것 같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은사 이런 것에 미련이 있었어요. 나는 못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있고 이러니까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예, 그래서 싹 날아갔습니다. 두 가지가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배운 성경이 날아가 버리고, 그 하고 싶었던 은사가 싹 날아가 버렸어. 오직 사람이구나. 예, 그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 인생도 분명해집니다. 예. 말씀이 분명하면 사람도 분명해집니다. 근데 말씀이 분명치 못하면 사람도 분명하지 못합니다. 예,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그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예,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말씀. 지금 거듭나야 된단 말도 그런 말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예, 내 한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물어물하다가 버나드 쇼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뭐 어물어물하다가 그냥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는 그런 사람 된다고요. 예, 신가가 문제입니다. 기왕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오지 않았겠어요? 어떤 경로로 왔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교회로 온 사람은 무슨 경로로 왔든지,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왔지, 그냥 온건 아니거든요. 친구 때문에 오기도 하고, 뭐 이웃 때문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다고 다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뭔가 이끌려서 온 거예요. 뭐인가 이끌려서 왔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로 오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으면, 예, 확실하게 불리움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예, 확실하게. 그래야 내 인생이 확실해지죠. 예.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안 되고, 옛날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믿어도 난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예. 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보세요.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으면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가 교양 강좌를 듣더라도 뭐, 들으면 도움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 교양 강좌 들으러 온 분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 있으면 교양 강좌가 너무 많아. 그래, 들을 게 너무 많아요. 사방에서 그런 게 열리니까요. 그래, 참, 유식해질 수 있다니까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이 말씀을 했을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서든지 뭐 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예, 그 니고데모의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기 어렵죠. 예, 당신은 나로 인해서 다시 나야 됩니다. 예,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나야 됩니다. 이 말인데 이 말을 돌려서 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냐는 거지. 바울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안 죽고는 함께 못 산단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아가 죽을 때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 오치만 일을 읽은 사람 가운데도 자아가 죽을 때, 그 자아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많습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자아가 죽는 것을 내 인생을 좀 포기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질 좀 바꾼다고 되는 겁니까? 예. 내 목적을 좀 바꾼다고 되는 겁니까? 그 포기 안 됩니다, 사람이. 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내가 나를 묶으면 내가 풀수 있도록 묶어집니다. 예, 풀수 없도록 묶어질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묶으니까. 버리는 것도 내가 다시 취할 수 있도록 버립니다. 예, 정말로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예. 해보세요, 한번. 아무리 벌려도 안 벌어진다고요, 이게. 예. 버린 걸로 생각하면 스님들이 훨씬 도와주고, 예, 모든 건 실제가 아니다. 다 버려야 된다. 이게 불교 아닙니까? 인도라는 사회가 힌두교파이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힌두교가.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신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걸 실라타가 보면서 너무 헛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헛것을 베끼려고 나선 거라고요. 헛것을 베끼려고. 힌두교라는 토속 종교주다, 이거예요. 이걸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참선하고 있는 이유는 그 헛된 걸다 버리느라고 매일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뭐이 달라도 좀 달라요. 예, 뭐 기독교인들이 잘 버린다 이 사람도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스님들 만나보면 정말 다릅니다. 예, 매일 그렇게 하니까요, 매일 그렇게. 그런데 자기야 완전하게 버려지지 않아? 안 버려집니다. 안 버려집니다. 내가 절에서 스님하고 뭐한 그건 1년 있었잖아요. 다른 이유로 가 있었지만 매일 같이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오전에는 참선을 해요. 예, 한데 참선이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아주 환히 밝아갖고 나옵니다. 기분이 좋아서. 예, 매일 그렇게 생활해요. 매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기쁜가 보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환히 밝아갖고 나와요. 예, 자아를 버리려면 진짜로, 예, 그렇게 가서 버리는 게뭐 진짜로 버리는 거지. 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버리고 오로지 진리만 찾겠다. 실제만 찾겠다. 이게 불도잖아요, 불도. 그래서 결국 해탈에 이른다.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대기권을 벗어난 것처럼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수 있다. 이것이 불교 불도입니다, 불도. 해탈. 그러니 석가모니한테 가면 그걸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 없어도 돼요. 내 혼자 해도 된다고요. 예. 배우니까. 근데 예수한테 가면 배울 게 없습니다. 예, 배울 게 없습니다. 몇 마디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저기, 도올 선생은 도마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막 강의하고 다니더라고요. 도마복음. 거기는 뭐 이적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어록만 실린 거래요. 어록만. 예. 그래서 이분도 기적 이적은 못 믿는 분이니까, 어록 중심으로 예수를 자기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어록 봐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도덕적이고, 뭐, 종교적이고, 뭐, 그러겠죠. 오히려 그런 거 보려면 석가모니한테 가는 게더 낫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인생을 하려면 석가모니 쪽으로 가는 게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한테 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모든 게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신자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다 이것뿐이지.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래 보면 딱 걸려붙나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생활만 할 수는 있지만, 야, 이 자리를 벗어나려면 그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도 지금 서구화되면서 아주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그 수준이 기독교 문화 수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아주 잘 믿는다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1년에 2번 내지 3번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갈 필요가 없게 되고 그 교회가 텅텅 비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살기 편해지면 아마 교회는 저절로 뭐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의 기독교도 인구가 점점 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때는 뭐 천만 명 운운하고 돌파했다는데 지금 뭐 700만 명부터 한다는 그냥 그렇게 줄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기보다. 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 세대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써봐야 문화생활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문화생활로는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따라갈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뭐 뉴에이지니 뭐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면서요? 이종교, 저종교 좋은 걸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죽으신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오늘도 재현이 가능하니까. 오늘 재현이 안된 것은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졌다. 오늘 재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예, 마찬가지로 500리을 가지고 5천명을 먹였는데 수석이만 12강자 남았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 신화적이라 할수 있는 거죠. 그걸 해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옛날 그 이빨 한 사람들은 금리를 못 하고 쌈프라라고 그 스텐 같은 그걸로 그 이빨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금리로 바꿔본답니다. 예? 무슨 술책인지 모르겠는데 금리로 바꿔본다고 그래요. 그때 한성희 형제도 자기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다던가 뭐 이러고요. 이번에 교역자 모임에서도 누가 그 얘기해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쌈포라가 금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말 한번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일부러 물어보고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 그러니까 한번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다시 재현 안된 것은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현이 안 되니까, 예, 그 뭔가 과장을 했든지. 신화적으로 표현했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걸 그냥 사건대로 말하지 않고, 좀 과장했다든지, 예. 이렇게 된 것을 신화라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에요. 예. 지금도 못 박으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 지금 못 박는다고 살아나고, 그때 못 박는다고 못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신화가 아니죠. 예, 지금도 우리는 죽으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모두 신화를 하더라도 예, 이것만은 신화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 저도 찾아간 것이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대로 다 불확실해 가보면 예, 말은 하는데 다 불확실해. 또 나는 그게 안 되고. 예, 그런데
가장 확실한 데는 십자가에서 죽은 데입니다. 예, 그건 어떻게 꾸미고 자식 가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려와 보라. 못 내려온 게 당연하잖아요. 꾸몄으면 내려왔겠죠. 근데 꾸밀 수 없는 일이니까, 예, 못 내려왔다고요. 예, 예수님 자신도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말을 스스로 들었다는 것이고요.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 또 변화산에 있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제쳐놓더라 이 말입니다. 예, 제자들도 들었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모른다 합시다. 예,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수님도 마지막에 뭔가를 기대했는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 그러고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꼭 내려온다는 말만이 아니고 뭔가라도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든지 하여간 뭔가 징조라도 있었으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 답이 없으니까 예,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나는 그걸 보면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란 모르지만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과 부딪히면서 야, 쉽네. 응? 그 애매하고 어려운 게 없고 나도 죽으니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분을 내가 만날 수 있네. 예, 그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 안 해서 그냥 뭐 죽었지, 당연히 죽었지 이렇게 하지. 예.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에 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죽을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도 죽을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 만날 예수가 여기 있구나. 내가 만날 예수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예. 다른 데서는 다 만난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고 뭐 신화일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는 진짜로 만난 자리구나. 예. 나는 내가 만날 예수를 만났다. 이건 만나. 뭐 다른 예수는 내가 모르겠고요. 예. 내가 만날 사람 만났구나. 거기 와서 보니까 이게 진실이잖아요. 예. 이건 우상도 아니고 뭐 신화도 아니고 진실이잖아요. 사람이 못 달리면 죽는 게 진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난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이말저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오는가? 그 원인이 알려지게 되고, 예, 그래서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깊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죽는다는 것과 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예. 죽음은 같은 죽음인데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깊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죽음이라도 그 앞에 보면 다 포함이 돼요. 어떤 죽음이라도 교통사고도 포함되고 자연사고도 포함되고 다 해간 사람이면 다 포함돼요. 이건 꼭 죽음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위치가 거기서 발견된단 말입니다. 예. 나보다 더 깊은 죽음을 보니까, 사람이란 게 가도 그렇구나. 더 가도 그렇고, 더 가도 그렇고. 완전 저기 바닥이구나. 예. 이 바닥이 내 인생이 다시 나야 될 자리가 아니겠어요? 예. 이 바닥을 보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면 이게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면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으면 무너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뉴욕에 왜 200년 전부터 저런 높은 건물들에서 들어섰겠어요? 바닥이 전부 안반입니다, 안반. 예. 그러니까 옛날 공법이 어지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확실한 기반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말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거 거듭나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기반 위에서 다시 사는 거. 전에 내가 모래 위에 지었던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부터 사는 거. 인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예. 다 죽으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생을 새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새로. 예.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허물어질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오면 허물어진다고요. 뭐, 별수 없어요. 장사 없습니다.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받았어요.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야. 왜 나는 이런 일 당합니까?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예,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만 미룰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성남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두고 보세요. 이 말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확실한 답도 해줄 수 없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한테 와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어쩌면 나도 그 질문 속에 포함된 사람이고, 나도 그런 일 당하면 또 그런 생각 안 하겠나요? 예. 내가 지금 한세 번쯤 죽었다 깼다 했어요. 근데 꼭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뭐 돼가도 되는데 꼭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전혀 안 한다고 안 난다고 볼수 없어요. 예. 지나고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지 처음부터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우리 한철이가 저렇게 된걸 보면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줬으면, 예. 한 시간 전 일은 기억할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일을 다음 순간에 기억을 못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죠. 순간마다 새롭게 사는 거죠. 예. 그리고 간증을 하니까, 예, 그 의미로 사는 거죠. 그건 안 그랬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예, 안 그랬더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도 뭐, 허망하게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 예, 허망하게, 아주 허망하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작년 10월 집회를 끝내고 나서 10월 10일 날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뭐, 높은 데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뭐, 10cm밖에 안 높아요. 거기서 옆으로 굴렀는데 고관절이 부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1년이 다돼 갑니다. 1년이 다돼 가요. 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집안에서 하는 게 1년이 다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석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은주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정말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있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가 와서, 친정 아버지가 와서. 딸의 보호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날도 병원에 모시러 가다 그랬거든요. 예. 병원에 가시는 분은 괜찮고, 모시러 가던 딸이 저렇게 됐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말을 못 했다니까요. 한 번도 말을 못 했어. 뉴욕에서 도상이 형제 아들이 죽었을 때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하필이면 아버지가 돈 들여서 교회에다 간다고 그 수리해 놨던 그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딴 데서 발생했으면 뭐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예. 바로 그냥 쓰러져갖고 바로 죽구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못 했어요.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인간이 해석 안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뭐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항상 시체로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거기 매이지 말고 다시 살자 이 말입니다. 다시 살자. 이게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예. 더 이상 거듭날 때가 있겠냐고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 맞은 말이요.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요? 육신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인격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반석 위에,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난 우리 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뭐다 몰라도, 예, 성경 다 모르고 뭐 차차 알게 되겠지만 다 모르더라도 이것이 인생의 기본이구나, 기본. 예, 분수고 기본이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내 자신이구나. 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내가 나로구나.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예,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말이지. 죽어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요. 예, 죽어라고 하니까 대단히 싫다고 그러는데 죽어란 말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했는데 지금 할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다는 게다 싫으니까 다 싫어하니까 야, 이 말만 했다가 안 되겠네. 사실은 감춰놓은 건 뭐냐면 다시 살자 이 말이거든요. 다시 살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듣고 내가 여러분 보고 죽으란 말이 아니란 걸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죽자 말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죽으신 일을 보고, 나에게 더 이상의 여지가 없구나.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구나. 기대할 자리가 없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할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래우에 집을 지어놓고 기대할 곳이 뭐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반석우에 집을 짓고 살자. 이 말입니다. 예.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왔길래, 교회를 다녀봤냐, 안 다녀봤다, 그래. 야, 생판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사업하려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옳지 됐다. 사업을 하려면 분수를 알고 해야 된다잉. 내 그랬어요. 내 분수를 알고 해야지, 분수 모르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내 돈이 얼만지,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 알고 해야지, 무조건 남한 대로 했다가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귀가 쫑긋해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퍼부었지, 뭐. 예? 인생은 분수로 하는 거다. 내가 왜그 얘기 했겠습니까? 너도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었어. 예, 그 말에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분수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좋아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예, 꼭 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분수잖아 인간의 분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다는 건 인간의 분수입니다. 분수. 세상 살아도요 분수를 정확히 안 사람은 별로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예. 왜 남은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나는 이랬는데 안 될까?
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재주도 여러 가지예요. 해보니까 같이 공부해봐도요. 재주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력을 해도요. 한 사람 100점 맞고 한 사람 80점 맞고 한 사람 70점 맞고 그런다고요. 똑같이 시간 같은 시간 공부한다고 똑같은 실력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머리가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명균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주인은 그 전교 1등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경대 의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머리가 더 좋은 놈이 또 있더라 이거. 왜냐하면 책을 보면 자기는 한 두세 번 봐야 그 머릿속에 들어간대요. 근데 한 번 딱 보면 딱 외워버린 놈이 있더래요. 그걸 보고 놀랬대요 아주. 이야 이런 머리도 있구나. 네, 이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가보면요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도 저 사람은 왜 보는데 나는 못 볼까? 이러면 평생 못 봅니다. 그 분수를 알라고 한 건데 내가 해보니까 그 간단한 돈벌이 하는 건데도 간단한 거 아니죠. 아버지가 내 평생 하시던 거. 예. 나는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장사하는 걸.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건 공부하는 사람 머리 다르고 돈 버는 머리 다르고 이게 다 다르구나. 예,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냐? 그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기질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돈벌이 하는 데는 이거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서울로 부름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아, 그건 재미가 있고 말입니다. 별로 안 해도 능률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는 괜찮은데, 장사하는 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달라요. 알아. 그러니까 이거 자기 분수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잘 되는 걸 하면 누구나 자기 노력한 것만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못할 것을 하면 아무리 해도 성과가 안 올라가. 예. 여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인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상사는 나보고 자꾸 뭐라 하기만 하노?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상사한테 가면 무조건 물어보고 하는 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안 체크하면 안 돼. 안 체크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 안 되는 분들 혹시 계시면 분수를 알고 하면 됩니다. 분수. 인생도 똑같잖아요. 이거 인생은 더 어려운 건데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보고 내 인생을 아는 것은 진짜로 인생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수를. 거기서 출발하면 이제 헛일을 안 하게 돼요. 예, 헛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예, 그렇다고 다른 거 다 버린단 말이 또 아니에요. 내 분수를 알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예, 분수를 알면 아니 부자는 부자야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기질이 다르다니까요. 능력이 달라요. 예, 재수 좋아서 이런 거 들은 거 아닙니다. 예, 재수란 것도 다 사람이 만든 거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기만큼 살아라. 자기만큼 살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은 다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가르쳐준다기보다 분수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이들도.
유치원 가면서도 자기 집 안방인 줄 생각하고 갔다라는 말. 큰일 나거든요. 큰 놈한테 그것도 맞거든요. 거기서부터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아, 집에서는 뭐 암흑했던 됐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때린 놈도 있구나.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 근데 이걸 막 계속 못 견딘 아이들도 있어요. 예. 그런 애들은 사회에 나와도 적응하기가,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좌우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어떤 세계에서 보는 거잖아요. 어떤 세계에서.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딱 미국이다, 소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로 보인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로 안 보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안 보이는 나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납시다, 다시. 다시.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좀 포기한 사람도 더 포기하고, 더 포기하라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알면, 예, 저절로 포기가 돼요. 저절로. 예, 그 깊은 죽음을 보면, 저절로 포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된다. 예,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예, 교회 생활이 재밌고, 좋겠습니까? 평등한 사회. 어떻게 평등한 사회가 되겠어요? 자유로운 인간. 어떻게 자유로운 인간이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는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자유로워져요. 예, 누구를 봐도 다 사람으로 보니까 자유로워진다니까요. 높고 낮은 게 없으니까 자유로워져 버려요. 평등해져. 평등하니까 자유로워져요. 야, 참. 나는 예수 안에 내려오면 제한될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열리니까 아주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네. 그러나 맨 처음 온 사람이나, 뭐 지금 온 사람이나, 만나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함께 살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예. 바울은 자기가 그랬으니 그런 말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는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예, 죽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포기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어떻게 세상 살겠냐. 이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예수를 깊이 알면, 저절로 된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꼭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꼭 같다는 것도 또 수준인 줄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길이 한 길이라는 거죠. 그냥 길이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도 없고, 거리도 없고, 완전 평등이니까 완전 자유예요. 예. 누구한테든지 완전 자유하고. 더 좋은 세상이 있겠어요? 예. 돈도 능력 있어야 벌고, 공부도 능력 있어야 잘하고. 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우리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 있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인생은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 사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 없는 이 세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